2019년 6월 25일 새벽, 라쿤 보미와 바미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3주 만에 어미랑 분리되게 됩니다. 어미인 라니가 새끼를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그만 보미를 놓쳐 보미의 손가락 중 일부가 케이지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성애가 너무 강했던 어미는 보미를 구하려는 주인이 다가오는 걸 알고 보미를 본능적으로 지키기 위해 오히려 손가락이 낀 보미를 잡아 땡겨버렸습니다. 결국 오른쪽 손가락 5개 중 2개가 절단되고 1개는 괴사하여 총 두 손가락이 남은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어미와 보미를 분리해서 1시간 거리 병원을 가보았습니다. 수의사님께서 하루라도 늦게 왔으면 폐혈증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보미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보미를 치료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도 있었던 보미를 살렸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매우 건강하고 보미가 오히려 바미보다 서열이 높은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앞으로 라쿤들의 성장일기와 라쿤을 2대째 키워본 경험으로 꿀팁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